도내 택시요금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가 얼마 전 인상된 천안 등지의 택시요금과 관련해 조정 권한을 각 기초단체에 넘긴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예산군이 첫 번째로 진행된 맥주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천안시가 지역의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직선읍 3은 1번가를 지정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에 성공한 순천향대학교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회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산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천안을 비롯해 충남 15개 시군 택시 요금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택시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남도가 인상한 조정 권한이 충남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 자율에 맡겼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요금 인상이 원천 무효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2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 요일 결정권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에 따르면 시장 권수는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 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 등 충남 각 시군은 이번 택시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면서 시장 권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천 무효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 측은 이번만큼은 각 시군 자율을 맡기도록 했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합하고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시군에서 그동안 있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시군 특성에 맞춰 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양 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게 그 시군으로 해가지고 내려줘가지고 시군 특성 자유에 맞춰가지고 하자.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기본 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km에서 1.4km로 0.6km 줄었고 천안시가 정한 거리 시간 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천안 시민의 몫입니다. 같은 생활권인 아산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충남도가 행사할 권한을 쉽사리 시장 군수에게 넘겼고 시장 군수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요금을 책정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예산군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예산시장 일원에서 예산 맥주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개최했는데요. 예산 출신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함께 예산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냈던 예산군은 이번 축제의 성공으로 지역 발전에 있어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예산군과 예산 출신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의 협업으로 탄생한 국내 최초의 지역 맥주 축제인 예산 맥주 페스티벌이 24만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예산군과 백종원 대표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은 물론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맥주와 안주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방문객들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축제 기간이면 항상 문제가 됐던 바가지 논란을 없애고자 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하나로 합심해 방문객들에게 최소한의 가격으로 풍부한 맥주와 안주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게 이곳을 다녀간 방문객들의 한결같은 소감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큰 축제가 열려서 일단은 너무 반갑고요. 이 축제를 통해서 예산이라는 곳을 더 많이 알리고 우리 지역의 경제도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가지 요금이 없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행사를 준비한 예산군과 더번코리아측도 앞으로 예산군을 지역에 더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한 이번 예산 맥주 페스티벌이 예산은 물론 충남 전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지역의 제1회 골목형 상점가로 직산읍 사문리 1원에 자리한 사문 1번가를 선정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사문 1번가는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기존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으며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사문 1번가가 천안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5일에 기해 천안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곳은 직산읍 사문상길 14에서 32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식당,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이 분포돼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 등록돼 2,000평방미터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 구역 내 상점에 안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올해 5월 천안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6월부터 관심 있는 상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이 이제 낙후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시장 환경을 좀 개선을 하고 또 이제 침체되어 있는 그 경기를 그 고객들을 좀 불러 모여서 상권을 좀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번 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아산 순천향대학교는 지난 7월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충청권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11월 최종 선정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에 충남도는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을 위해 순천향대, 아산시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5일 오전 순천향대, 아산시 등과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 목표 상생 발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충남도와 아산시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이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뜻을 모으고자 맺은 것으로 충남도, 순천향대, 아산시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 지원, 지역 산업 분야 인재 양성, 인적 물적 자원 교류, 공동 협력 사업 추진 등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충남도는 연구개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정주 환경 개선 등 대학 산업 지역의 공동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본 지정이 된다면 대학 특성화와 충남도정의 주요 전략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충남도는 우리 지역의 특장을 살린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충남형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은 전국 1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지난 7월 순천향대 등 15개 대학을 예비 지정했습니다. 교육부는 10월 사업 실행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평가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환TV 지우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충남 지역 공약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천안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후 당사자격인 천안시와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이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인 이 사안이 공모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충남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천안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당연히 유치돼야 한다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의 문진석, 이정훈,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에 모여 대통령의 공약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치의형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근거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정문 의원은 설립에 대한 계획에 조속한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천안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천안은 전국 각지에서 접근성이 좋고 치의학 관련 기업, 연구소, 병원 등 치의학 인프라가 풍부하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지역 7대 공약안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공모 절차 없이 저는 천안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박상돈 시장, 지역 정계 관계자, 충남치과협회 관계자 등이 모여 정부에 대해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음을 내보이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천안시가 치의학 연구에 있어 기술과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프라 수급도 용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공모 없이 조속히 천안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천안시는 충남도와 함께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시 등은 앞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천안 설립에 대한 당위성과 관련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최근 38번째 맞이하는 충남 여성대회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여성들의 역량 개발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충청남도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지난 4일 충남도청 문의회관에서 38번째를 맞이하는 충남 여성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와 조기련 충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충남교육감, 성윤아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해 유공자 표창과 특강, 화합 한마당 등이 진행됐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가족프라자를 건립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역량 개발과 사회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해외 여성단체와의 교류사업과 협력을 강화하며 좋은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부터 여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성 안심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독립기념관이 9월의 독립운동가로 9월 17일 한국광복군 창설을 맞아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3명의 청년 독립운동가인 이재현, 한영석, 송면수 선생을 각각 선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독립기념관이 국가보훈부 광복괴화공동으로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청년 독립운동가였던 이재현, 한영석, 송면수 선생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독립기념관 등에 따르면 이들 3명은 한국청년전지공작대, 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하며 각자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해 노래, 연극 등 창작을 통한 선전활동을 전개하며 독립운동을 이어나간 인물들입니다. 이재현 선생은 1944년 한국광복군 제2지대에 소속돼 이지대가라는 군가를 작사해 군인들의 사기를 높였고 미 전략첩보국 OSS 대원으로도 선발돼 활동했습니다. 또 음악과 연극을 공부한 한형석 선생은 1940년 5월에 열린 연극 아리랑 공연을 연출해 한인들의 항일의식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송면수 선생은 연극 3일혼을 통해 한인 장면들의 사기 진작 등 선전활동을 펼쳤고 이재현 선생처럼 OSS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이들 3명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9월 한 달간 관련 자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백석동 한들문화센터 인근에 반려인쉼터가 개장했습니다. 한들문화센터 부근 위생매립장 내 유유부지에 들어선 반려인쉼터에는 반려견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중소형견과 대형견을 위한 공간을 분리했고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안전을 위한 조명등 및 CCTV도 설치됐습니다. 천안시는 이심토에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맹견이나 맹견 혈통이 섞인 잡종견은 안전을 위해 입장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일 플라스틱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인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본인에 이어 함께할 참가자로 도내 15개 시군 시장 군수들을 지목했습니다. 김 지사는 챌린지 동참을 통해 지난 6월 충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가장 먼저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과 반입을 금지했다면서 이를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도 3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먼저 시작한 캠페인으로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병원이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인 단테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된 이름인 단테 시스템은 병원 내에서 기존에 운영됐던 시스템을 표준화시켜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병원 측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정밀후 구현, 위생명융합 연구선도, 의료소외 지역 의료서비스 확대, 고객 편의 및 진료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팬이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천안이 자랑하는 독립운동가인 서구 이동영 선생을 많은 곳에 알리고 계신 서구 이동영 선생 선양의 서문동 상임 대표를 모시고 다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구 이동영 선생 선양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면 이동영 선생의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선생의 업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양의 소개와 함께 이동영 선생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고향 천안에 위대한 독립운동가 서구 이동영 선생님이 계심에도 우리는 그동안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선파 역할을 하시고 또한 그 임시정부를 소통과 화합 단결로 이렇게 이끄시며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동영 선생님 하지만은 이동영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내분하시고 대통령을 한 번, 국가 수반을 다섯 번이나 지내셨음에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특히 3.1운동 하면은 유관순 열사를 기억합니다. 임시정부 하면은 김구 주석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부터 김구 주석께서 등장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주로 임시정부를 운영과 또 이렇게 지켜오신 분은 바로 이동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이동영 선생님의 이름 석자는 우리 역사에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참 굉장히 그 예의가 아닌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도 저희들이 나라상권 본부에서 잊혀져가는 우리 독립운동가 특별히 천안에서 또 계신 우리 서구 이동영 선생님에 대해서 새롭게 역할과 그 공적을 조명하고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구 이동영 선양회를 창립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선생님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동안에 교육자로서 또 언론인으로 또 행정가로 또 이게 그 독립운동가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의 등불이요,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지주 역할을 해오신 분이 바로 우리 서구 이동영 선생님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제 강점기를 맞으면서 국권이 상실하고 이런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또 신민의 제국신문 등을 통해서 국권 회복운동과 애국운동을 전개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 만주에서 우리 그 신홍무관학교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 육군사관학교의 전신 신흥보건학교 초대 교장을 맡으셔서 독립운동가 3,500여 명의 독립투사들을 양성하는데 헌신하신 분이고, 특별히 우리 그 3.1운동에 영향을 끼친 그 만주 길림성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선포하실 때 함께 하셨고,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해서 운영하시면서 그 바탕을 해서 결국 1919년 3월 저기 국제정세인 상하이로 넘어가셔서 저기 체계적인 독립운동 추진에서 단일정부 수립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개원하면서 초대의장으로 임시헌장 10개 항을 발표하시고, 특히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시는데 그 중심에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특별히 우리 그 의회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발전하는데 초석을 이루신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그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후 일제 쫓겨서 9번이나 이렇게 임시청사를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 기간까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임시의정원 의장, 초대의장 등 3번의 의장과 임시정부 주석을 4번, 대통령 1번, 또 국무총리 등 국가 수반을 5차례 이렇게 맡으셔서 임시정부 잘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의 수호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임시정부의 정기적 지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1940년 임시정부 9번째 기왕 청사에서 폐렴으로 그 순국을 하시고 현재 그 효창원에 이제 묘역에서 현재 안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네, 천안시 목천읍 일원에는요 지금도 이동영 선생의 생가가 보존돼 있고요, 인근에는 기념관도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이곳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서고 이정 선생님 기념관인 목천의 그 동리에 있습니다. 그가 선생님의 생가지이고 어려서부터 거기에 자랐던 곳입니다. 네.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독립운동 또 그 삶을 통해서 저들의 많은 그 외국 애족 사랑 나라 사랑 정신을 물려주셨지만은 그 동안에 선생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저기 이 그 기념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간이 없었는데, 네. 1989년도에 저희 그때 충청남대 기념물로 72호 기념물로 해서 개관이 됐습니다. 이곳에는 선생님의 그 살아오신 삶과 또 사상 또 독립운동의 연표에 의한 주 활동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교육자로서 또 언론인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모든 것들이 간략하게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선생님을 평가할 때 굉장히 겸손하시고 충청도 리더십을 통해서 소통과 화합을 이렇게 그런 그 전형적인 뭐 부드러운 그런 지도자시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노선의 차이와 출신의 차이, 여러 생각의 차이를 다 갈등이 많았지만은 갈등을 잘 이렇게 봉합해 가시면서 임시정부를 꾸준하게 이렇게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예. 네. 천안시에서는요, 유관순 열사의 서운 상향 운동을 벌여서 1등급인 대한민국 장이 지난 2019년 추서되기도 했는데요. 천안시와 선양에에서는 서구 이동영 선생에 대한 서운 상향 운동을 벌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영 선생의 서운 상향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또 3.1운동 네. 100주년 기념 때인 2019년 3월 1일 그때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는 독립서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이렇게 상향이 됐습니다. 네. 이는 이제 천안시와 충청남도에서 선생님의 그 만세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와 이를 재평가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그때 정부에서 이렇게 1등급으로 이렇게 상영을 해드렸는데, 이때 사실은 우리 서고 이동영 선생님에 대한 서운 상의 운동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함께 이루어지 못했는데, 우리 천안에 정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시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독립운동가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모든 삶을 통해 보면은 평생 일평생 순간 그날까지도 나라 걱정하시고 우리 국민이 단결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 강조하신 분인데, 아직도 선생님 서훈은 2등급 대목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선생님의 1940년도에 사후에 잊혀져 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공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의 그 저평가된 것을 다시 우리가 이제 공적을 재평가해서 반드시 독립소 1등급 대한민국 장으로 상영해야 하지 않냐.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를 이렇게 계시는데도 어찌보면은 좀 2등급이라는 안타까운 그런 머물러 있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또 천안 시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리가 그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그 법통을 이어받는 현재 이 나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선생님의 초대 의정원 의장으로서 또 임시정부의 주석을 4번 하시고 대통령을 한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봐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서울 1등을 상영한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우리 이제 후손들한테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또 역사가 있는데, 예, 부끄럽다고 우리 그 당시 우리 선생님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 공격들이 우리 또 자랑스러운 또 정치성 확립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또 대한 제국이 멸망 후 9년 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건국이 됐는데도 우리 역사 교과서에 한 줄 없습니다. 성함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드시 우리 선생님의 그 명성 또 자랑스러운 충청도에 또 우리 어르신에 대한 예의상 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 노텐도 홀에는 선생님 흉상이 모셔 있어요. 초대 국회 의장이라는 걸로. 그래서 또 우리 여기 천안에 그 남파 오거리에 보시면은 동상이 세워져 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데 노력을 해서 예, 좀 우리가 서운 상향도 꼭 반드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서운 상향 운동을 천안시에서 진행 중이긴 한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그 우리 충남 천안 아시지만 선열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국사님 도시라고 네. 얘기하는데, 예, 선생님이 그 이제 그 독립소 2등급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상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뭐랄까 그 국가 지원이라든지 또 알리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가 작년에 그 12월 달에 천안시에서 예, 서운 서고 이동선님 범 시민 서운상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천안시 그 주민센터 동사무소 위주로 하고 뭐 천안역이라든지 아산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초중고 대학까지 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 인구에 비해서 지난 한 8개월 동안 2만 9천여 명의 선명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데 저들이 그래서 이제 예, 사실은 어떤 그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이제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좀 더 좀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건이 지금 잘 조성이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안 돼 있어서 우리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 주민 또 조직 통해서 또 천안시 이제 관면단 통해서 좀 더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은 예, 우리 목표하는 20만 명까지 꼭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독립기념관이 있고 또 서구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는데 반드시 우리 천안이 애국 선열의 도시로 선포되는 그 역사적인 날이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천안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단대 신처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협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그 임시정부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신 데 우리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건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잘 있는데요. 그 선생님의 그 삶과 사상 또 독립정신을 우리가 좀 더 알리고 또 이렇게 좀 멀리 선양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번 기회에 어차피 천안시에서 함께 지금 서운상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서고진 선생님의 그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반드시 서운상 1등급을 대한민국장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시민들께서 좀 이렇게 좀 더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선영의 활동을 통해서 이동영 선생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또 더 널리 네. 알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로부터 꼭 104년 전인 1919년 9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법을 선포한 날입니다. 5개월 전인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제청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대폭 보강하고 명칭도 헌장에서 헌법으로 바꿔 9월 11일 선포했는데요. 임시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현 대한민국 헌법, 그보다 더 앞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모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에 몸담은 모든 이들이 임시헌법 선포일인 오늘만큼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